오늘 사회를 맡은 밀락 인디 트레이닝 센터 센터장 김종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할 건데 편하게 사실 처음에 이제 의도했던 우리 사실 이게 10월 달부터 9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그 실장으로 계셨던 이시재 실장하고 계획을 했던 건데 좀 약간 이제 딜레이가 좀 된 부분이 있어요. 문제. 그래서 모여서 이런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부터 일을 하는 게 순서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외국에서도 흔쾌히 좀 와주신 존 후앙 씨하고 슈도상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땡큐. 첫 번째로 이제 그 섹션 첫 번째는 이제 부산 지역 인디 음악의 한계와 대안.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저도 요즘에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공연이 갑자기 이제 2년 반 만에 풀리게 되면서 공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명한 이제 티켓 파워가 있는 가수들이라든지 밴드들 이외에는 반대적으로 이제 인디 밴드라든지 안 그러면 좀 이렇게 언더그라운드 쪽 씬들이 티켓 파워가 더 약해졌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좀 약간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부산 지역에서 음악을 할 때 뭐 클럽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음반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서 행사는 많고 그러니까 밖에서 공연들이 많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티켓을 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팀들이 이제 앨범을 많이 만들고 새로운 창작 활동보다는 행사를 팀을 해야 되나? 그렇게 준비한 팀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행사를 하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음악 생활을 좀 이어가는 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진행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불타 씨께서 지금 굿카펜터스 이제 레이블 대표를 맡고 계시고 래퍼시지만은 밴드 활동을 같이 또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해야 됩니까? 네. 저는 부산에서 인디 레이블 쿠카펜서스 레코드 대표이자 부산 힙합 크루 스티키 리더인 정부타로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자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제법 오랜 시간 관객 혹은 주위에 있는 지인으로서 한 10년, 20년을 보내왔었기 때문에 사실 관객 생활을 되게 오래 해본 거죠. 그래서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 이런 인디 문화라든가 그리고 이런 음악 뮤지션 이런 서브컬처가 되게 힙한 그러니까 어디서 볼 수 없는 자기 말고 있는 힙한 감성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찾는 무리들이 굉장히 이쪽으로 포커스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체가 너무 발달하고 사실은 뭐 유튜브만 봐도 제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되게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단절되면서 너무 볼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 하나만 해도 힙한 거였는데 너무 이제 문화 자체가 좀 커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3년 운영하면서 본 지금 현재 부산 인디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금 뭐 조태준 형님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좀 대중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 이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한 방식만 해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줬었는데 이제는 사실 너무 아는 게 많고 사람들 수준도 높아졌는데 우리는 너무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좀 그리고 사실 전업 아티스트라든지 전업으로 뮤직 비즈니스라는 분이 부산에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방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뮤직 비즈니스에 대한 그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이블 자체도 그렇고 제가 추구하는 스탠스도 조금은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비즈니스로 간다기보다는 이걸 서포터스 할 수 있는 기획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인프라가 커지면 좋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평소 때도 이제 밥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많이 나누는 얘기인데 올 초부터 약간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기획자들도 많고 제작사들도 많고 사실 좀 능력이 있거나 좀 이렇게 좀 튀는 친구들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산재해 있다고 보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좀 부산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 쪽에서는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이런 제작적인 부분에 고민을 안 하고 열심히 자기 음악을 하다 보니 되게 다양한 음악들이 나온다. 그걸 되게 부러워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좀 티켓파도 생기고 팬들도 많아지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움직인다기보다는 기획자들하고 그 다음에 프로듀서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작을 좀 약간 참여할 수 있는 제작사들이 좀 생겨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밀락 인디 트레이닝센터에서 저희가 9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첫 번째로 공연 기획자 양성 과정을 한 5개월 동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 12명인데 그 중에서 뭐 한 3분의 1이라도 4분의 1이라도 좀 공연을 앞으로 계속 만드는 친구들이 생겨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했는데 앞으로 약간 이런 고민들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같이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들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 정도 한두 분 정도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조태준 씨 같은 경우는 부산 출신이시고 일단 그 갈매기 공화국 막내이시죠. 거의 아닙니다. 그쪽에 네, 이제 네. 막내 이제 그리고 이제 서울 올라가서 네. 활동 많이 오래 하시다가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또 뭐 책도 내시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부산에 돌연 내려오셔가지고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울과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네. 부산에 약간 지금 한계를 넘어서 약간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네.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태준과 부산 그룹에서 조태준을 맡고 있는 조태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에 내려와서 음악을 한 지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올라갔고 부산 서울에 올라가서 2020년도까지 있다가 왔었는데 그 핫지와 TJ라는 팀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서울에서 한 17년 정도 음악 활동을 하다가 부산에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부산에서 한 번도 음악 생활을 한 적이 없었었어요. 그때 그 뭐 어릴 때 저기 그때만 해도 저기 형님들 다 아시겠지만 학교 동아리가 완전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학교 동아리 생활 아주 열심히 하고 정말 즐겁게 하다가 그때 있었던 그런 열정이나 그런 것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먹혔나 봐요. 서울에 올라가서 많은 뮤지션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데뷔를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음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부산에서 부산의 그 인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그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고 그냥 아 이런 건가 정도만으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내려와서 부산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었을 때는 아주 큰 가능성을 봤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종군 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부산의 음악들이 아주 특색이 있거든요. 아주 뭔가 특색이 있고 그런 다양성들이 아직 살아있고 낭만이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다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아주 낭만적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음악을 하고 있는 거에 되게 큰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도 부산에서 음악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다른 거는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 관객이 많이 이렇게 수요가 많이 없다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관객들이 이제 돌 수 있게 뭐 여기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인데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요즘 시대가 너무 많은 미디어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뭔가 사람들이 손을 뻗었을 때 바로바로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 제일 적당한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뭔가 아주 쉬운 브랜드, 아, 저기 가면 이런 걸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아주 쉬운 그런 접근을 통해가지고 매주 정기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뮤지션들 안에서 그 컨텐츠 자체에서부터 조금 그 이래 방송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왁구가 좀 맞아야 된다. 예, 왁구가 그런 게 왁구가 좀 맞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두서없이 그냥 좀 이야기를 하자면, 서울에 있는 뮤지션들과 부산에 있는 뮤지션들의 어떤 그 콜라보를 저는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노래 중에 그 부산 그룹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서울에서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부산 사람들 진짜 많다, 뭐 이런 그런 말이 있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서울에서부터 나왔던 가사였어요. 정말 이렇게 부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밑에 뭔가 어떤 커뮤니티가 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부산에 내려와서 봤었을 때도 답은 그거였거든요. 뭔가 한 밴드가 튀거나 한 밴드가 당연히 인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체로 보이게 됐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뮤지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음악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자기가 있는 그런 매력들을 보일 수 있는 그라운드가 생기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뭐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그냥 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공연 자체를 어떤 브랜드화를 하나를 시켜서 역으로 부산 뮤지션들이 서울에서 공연을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되게 목말라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특히 뭐 서울에서 뭐 직장 생활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뭐 부산 그룹 이렇게 해서 부산에 있는 인디 밴드들이 뒤에 이런 화면에 부산 화면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획을 해서 세 팀 정도 공연을 한다 하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도를 통해서 매체의 주목을 받고 그런 브랜드가 부산에서 그런 그 브랜드가 다시 부산에 내려와서, 아니 그 브랜드가 부산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는 항상 그런 공연의 장이 있는 거죠. 부산의 장이 있고 그 팀들 몇 팀을 해서 우리 이런 단체에서 그런 기획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주목을 받으면 당연히 부산에서도 주목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참 공략을 하고, 이거는 또 내부적인 컨텐츠 문제인데, 서울에서 지금 음악하고 있는 부산의 필드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뮤지션들도 서울에서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비즈니스적인 그런 것들이 되게 조금 발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페셔널한 기획자들도 있고 그리고 큰 제작사도 있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생산력에 있어서 뭔가 자기 음악을 조금 눌리더라도 관중들을 배려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사실 또 서울에서 그렇게 음악을 하다 보면 지금 부산에 있는 이런 낭만적인 음악을 하는 이런 요소들이 또 목마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팀들도 상호 교류를 하고 또 느끼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다 보면 정말 좀 좋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싶고, 이것을 좀 사실 단기 프로젝트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좀 장기적으로 작게라도 한 3년 정도를 보고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해나갔을 때 좀 해나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저번 주에
그 부산 출신 에브리 싱글데이 밴드의 문성란 감독이랑 술을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얘기할 때 같이 좀 해볼 수 있는 게 없겠느냐.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문성란 감독은 드라마 쪽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 부산에 같이 이제 올라갔던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항상 부산에 좀 목말라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래서 그럼 이제 갈매기 공화국 타이틀로 해서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좀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거나 좀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금 조태진 씨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 서울 쪽에 있는 기획자들이나 제작사 쪽에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부산에 괜찮은 팀들 소개해달라는. 근데 막상 이렇게 무작정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기획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기획을 하시는 분이 있죠. 좀 거의 10년 동안 영남통신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제 그 방영구 드러머님 기획자님 이 이제 하고 계신데, 예. 궁금한 거는 영남통신사 거의 7, 8년 정도 했죠. 영남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동백나무를 하다가 네. 이어서 이제 영남통신사를 하고 있어요. 제법 핫했고 네. 그 일본까지 가서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영남통신사가 그런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부분 있을까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왜 서울만 빼고 하느냐. 서울 빼고 다 하고 있죠 지금. 광주, 대구, 후쿠오카 뭐 이렇게. 뭐 굳이 뺀다는 느낌은 아니죠. 사실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남통신사 기획하고 있는 방영구라고 합니다. 어찌보면은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는 팀들이 뭐 메인에서 좀 활발하게 좀 활동하는 팀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외에 지방의 팀들이 조금 어찌보면 서울을 바라보든 아니면 그 지방에서만 열심히 하든 조금 소외된 느낌도 좀 받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찌보면 지역 로컬 팀들의 힘을 좀 합쳐보자 라고 했던 게 영남통신사의 처음 그 의도였고요. 사실은 2019년도 말까지 이제 일본 공연까지 하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교류가 좀 끊겼죠. 물론 그 전에는 일본, 광주, 뭐 대구, 또 제주도 있었고요. 뭐 여러 지역을 좀 같이 합쳐서 사실은 이제 뭐 부산을 필두로 뭐 그런 서로 간에 교류를 하자라는 타이틀의 이름이 영남통신사인데 그런 역할을 할 수 뭐 있느냐 그런 역할이 어떤 그런 길이 보이느냐라는 질문하셨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어찌 보면 다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홍보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의 어떤 컨텐츠라든지 뭐 다른 어떤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되고 관객도 어찌 보면 더 유입이 돼야 되고 모든 게 다 맞는데 결국에는 꾸준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예. 또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관객 중에서 클럽에서 이런 걸 하나? 부산에 클럽이 있어? 부산에서 공연을 하나?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예 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뭐 티켓이 있느냐 뭐 꽃다발을 사가야 되느냐 거의 이런 동떨어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알리는 게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전체적인 건 나중에 또 사실은 좀 뒤에 섹션에서 좀 말씀하실 게 많으셔가지고 일단 그렇게 들어보고 이게 그리고 지금 안내 드리면은 옆에서 막 쪼잘쪼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실 거예요. 이게 동시 통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 마이크를 좀 이렇게 쓰시면은 나중에는 수음이나 이런 건 다 진행되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집중력 가지시고 말씀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는 있었지만 약간 자포자기한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공연도 많아지게 되고 실제로 되게 폭발적으로 좀 많아지게 됐죠.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못했던 거 하반기에 다 몰아서 하다 보니까 감당 못할 정도로 사실 공연장 찾기 힘들 정도로 연말에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
때마침 최근에 이런 이제 기사가 하나 떴었어요. 이제 부산일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서 뛰어도 세계가 알아본 부산스러운 밴드라는 이제 기획 기사가 나와가지고 되게 내용 안 보신 분들은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현정 기자님께서 기사를 되게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연락도 많이 받았고 이것저것 실제로 이제 여쭤보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팀들 정리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걸 보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 초에도 이제 시에서도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부산의 인디 시인들이 우리나라 두 번째 큰 도시에 이렇게 많은 뮤지션들이 있고 공연장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붐업이 되는 게 좀 힘드냐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것도 기획자, 그다음 제작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왔었고 얘기가 앞으로 이제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이제 불만스러운 불만들이 나오는 이유는 내년에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분 정도 더 들어보고 이제 얘기를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아 지금 이제 그 손을 처음 드셨습니다 오늘. 예 반갑습니다. 저는 홍성률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뭐 아까 뭐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재즈 페스티벌 기획도 하고 했는데 락신에서 아주 깊게 오랫동안 있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한 3년 정도 예, 그 홍대 시인이죠, 그죠? 거기서도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고 뭐 서울에 조금 이렇게 몸을 담갔던 적도 있고 근데 참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점은 저는 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관객들은 보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그 소개를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제가 어디서 공연하고 왔다면 한번 뭐 소개를 해주시지. 그래도 개인적인 사람들만 이렇게 친구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쉽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뭐 실제로 제가 한번 해보려고도 생각을 했었던 게 뭐 그 GPS 기반을 한 뭐 다음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요런 거랑 누군가가 연계를 해서 그런 뭐 어플이라든지 그 뭐 선물하기라든지 이런 게 선물하기처럼 뭐 그렇게 서비스가 뭐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몇 번 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쉽게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선수를 칠까도 생각했는데 그 뭐 비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해봤고 저는 한번 올 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부산 시내에서 뭐 잡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갖다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보니 만만치가 않더라고 보니까 그걸 제 사비로 뭐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면 관에서 어떻게 개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한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부산 아까 갈매기공항구처럼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브랜드 기반이 아닌 지역을 기반을 둔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게 지속적으로 뭐 부산국제연락 페스티벌 외에도 지속적인 뭔가가 지속이 계속 되고 있으면 보다도 뭐 서울에 있을 때 뭐 홍대에 있을 때는 계속 그 관객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봤거든요. 계속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부산에는 그 보고 싶어 하는 그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중간에 매개하는 역할에 대해서 저는 왠지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주셔가지고 뭔가 좋은 게 있다면 제가 공연장에 갔을 때 막 미어 터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제가 이제 김효정 기자님 얘기를 드렸어요. 좀 전에 했던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필요한 부분 중에서 저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 기획자도 필요하고 뮤지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어떤 이제 그 지역 언론들, 미디어들의 관심하고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저희도 이제 할 때 뭐 부산 같은 경우는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가 있잖아요. 이제 지면신문들이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터넷신문 같은 게 많이 있지만은 사실 큰 역할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부산 쪽에서는 이 두 신문사가 제일 언론사 중에서 그 다음 KNN하고 MBC하고 KBS가 있지만 지면신문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방송국의 역할도. 근데 옛날보다 10년,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관심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저도 한 20년 전에는 라디오 방송 같은 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불러주시고 그럼 가가지고 이제 우리 노래도 틀고 라이브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은 하는데도 있긴 하지만 많이 옛날보다 더 늘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그 그래도 그냥 기사도 아니고 기사를 이렇게 낸 거 보고 나서 아 좀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하시나 내지는 이제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잡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안을 드리면은 부산문화재단에서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줘요. 지원사업 중에서 잡지 제작하는 부분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뮤직페이퍼라고 하는 잡지가 음악 잡지가 이제 연재를 좀 오래 했었죠.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그 객석 쪽에 오신 분께서도 이쪽 관련해서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도 오셨는데 좀 약간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하는 건 네트워크인데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항상 술 먹고 아이고 안 오겠지 관객이 오겠나 이렇게 얘기하다 끝나는데 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좀 많이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은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제 의외로 지금 오늘 이제 여기 한 50명 정도 밖에 카메라 안 보이는 데 계신데 방송국 계신 분도 오셨고 그 다음에 지금 밴드 활동하시는 그 재근 씨 때문에 따로 온 보컬 이제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잡지라든지 이제 그쪽 디자인 인쇄 쪽 일하시는 분이나 또 다른 파트에서 이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도 좀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리를 이제 같이 다른 파트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들었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얘기를 두 분이 지금 얘기를 안 하셨는데 맞죠? 두 분 얘기해서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일단 뒤에 섹션에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먼저 이제 최세훈 씨가 지금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다가 지금 약간 다른 행보를 가고 계시잖아요, 맞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지금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스펙 뮤직 대표 천세훈입니다. 부산에서 한창 최근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주로 밴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던 팀의 소속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스카 웨이커스라는 팀을 십몇 년 정도 하다가 이제 한 그 밴드는 활동을 이제 좀 그만둔 지 몇 년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그 당시에도 부산에서는 기획자 없을 뿐더러 사실 공연을 간다는 건 이게 인맥이 동원되냐 안 되느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이번에 이런 공연이 있는데 한번 할래? 뭐 이 정도를 계속 그렇게 엄청 활발하게 쫓아다녔는데 거기서 가장 부족했던 거는 인프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크가 조금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저는 스카이거스라는 밴드를 하면서 제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좀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프로듀싱이라든가 뭐 믹싱, 뭐 레코딩 이런 기술들을 조금 섭렵을 한 지 좀 몇 년이 됐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좀 더 이 기획자뿐만 아니라 기술자들이 조금 부족한 이 부산 현실이지 않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식당을 예로 한번 들어보자면 부산이니까 횟집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회는 당일 잡은 거를 이제 신선한 걸 팔아야 되잖아요. 예. 이걸 콘텐츠라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어떠한 원인으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고 생각하면 그 딱 어느 정도 발길이 끊긴 다음에 이 재료가 점점 이제
버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콘텐츠를 내야 하는 이 식당에서는 항상 신선한 재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점점점 쓰다 남은 이런 재료를 공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자꾸 되니까 코로나 동안 한 2년 넘게 시간 동안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밴드라든가 뮤지션들은 이 콘텐츠 즉 음반 음원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유튜브 콘텐츠에도 점점 소극적인 이런 이 행보를 많이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사실 이거는 뮤지션의 문제뿐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그 결국 회전율이 떨어지니까 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마저도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부산을 예로 들면 부산에서 음반을 가장 많이 이제 제작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부산음악창작소가 2016년에 생겨났었는데 그때도 초반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뮤지션들에게 좀 제작을 많이 이렇게 지원하고 1년에도 수십 종류의 음원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올해 작년만 예를 들어도 좀 그 자체가 좀 줄어들었단 말이죠. 지원자 수도 적었을 뿐더러 이 앨범을 내놓는 그런 이 횟수가 적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실 아까도 기획자 양성 뭐 이게 사업을 진행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서울에 믹싱 뭐 소스를 올려 보내고 이렇게 받고 이런 밴드 음악은 더 만들기 까다롭잖아요. 사실 부산에서 이런 프로듀서라든가 엔지니어들이 조금 더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앨범 만드는 게 이 공정을 보면 이게 주로 컴퓨터 음악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밴드 음악에서는 더 좀 공정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부산에서 이런 인프라를 좀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좀 환경이라기보다는 뭐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 부산에 뭐 이런 기획자 양성사업뿐만 아니라 뭐 기술자, 뭐 엔지니어 이런 프로듀싱 하시는 분들을 긴밀하게 뭐 서울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워크샵 벌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되게 좋은 지적인데요. 그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밀락에서 이렇게 앨범 제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영상 제작 지원을 하거나 제작을 하긴 하는데 항상 겪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스튜디오 그 다음에 공연장에서 보면은 이제 엔지니어들 레코딩 엔지니어, 믹싱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이제 이 오퍼레이터 분들 공연장에 보면은 이제 자기 오퍼레이터 데리고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공연장에 못 믿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부산 오면은 일부러 억지로 데리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안 그러면 부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부르든지 이게 현장의 라이브 믹싱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약간 못 믿는 분도 계시고 특히 부산에 있는 활동하시는 이제 앨범 내시는 밴드 분들도 서울 쪽에 많이 믹싱을 좀 맡기죠, 사실은. 이유가 뭐냐면, 인프라들이 약간 있긴 있는데, 계속 늘지는 않죠, 맞죠? 이게 계속 하시던 분들 하시는데, 새롭게 약간 엔지니어가 나오고, 저쪽에서는 되게 앨범들이 되게, 유니크하게 나오더라, 잘 나오더라,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대로 유지하는 느낌? 내지는, 저기는 좀 오래돼갖고, 이제 엔지니어가 기가 좀 썩어서.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맞죠? 이게 하잖아요, 사실, 우리끼리. 하는데 그 다음에 공연장에서도 이게 바이널 같은 경우도 다른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린 대표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필요할 때 대체 엔지니어를 쓰려고 그래도 되게 구하기 힘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서울 쪽에서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엔지니어가 많이 없다니까 부산 내 제자들 많은데 얼마든지 데리고 왔어라고. 차고 넘쳐가지고 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부산은 없어갖고 이제 난리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음창소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양성을 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초창기에 조금 했었다가 계속 지속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양질의 어떤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이 좀 사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더 고민을 좀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까지 첫 번째 섹션은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내용을 사실은 이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강정은 대표님 아까 이 꽃표를 계속 하셔가지고 안 물어보려다가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 강재근 씨는 원래 기타리스트고 옛날에 이제 극악 메탈을 했었죠.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살랑살랑 예쁜 노래들 락을 하긴 하지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자립적인 뮤지션. 그러니까 다른 뭐 이제 레슨도 안 하고 이제 어떤 음악으로만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약간 전업 뮤지션 몇 안 되는 전업 뮤지션 중에 한 팀인데 한 명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밴드만 하고 돈을 못 벌어도 밴드만 할 때랑 그래도 이제 그런 상업적인 부분을 같이 이제 같이 진행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버닝소다로 활동하고 있는 강재근이라고 합니다. 일단 조금 늦어가지고 지금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조금 파악을 하는데 힘들었는데 일단 이게 섹션 1에서 하는 주제인 거죠. 네. 방금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제 전업 뮤지션으로서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은 밴드 활동으로만 이제 벌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부산에서 20년 넘게 음악 활동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부산 지역 인디 음악 한계 이게 가장 이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음악으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음악을 하면서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고 잡을 가지게 되고 활동을 하다 보면 음악에 전념할 수 없고 전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음악성이라든가 연습할 시간은 더욱더 부족해지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모든 밴드 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약간 부족하지만 전업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생각 이대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나한테 뭐가 가장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디 음악을 하는 인디 뮤지션이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음악 만들고 연주하고 거의 이게 주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잘 모르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업을 하게 되고 대표를 맡게 되고 팀을 케어하면서 뭐랄까 점점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없다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어느 정도 자리를 올라가고 유명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뭐 자본부터 시작해서 뭐 기획사라든지 아니면 에이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홍보나 마케팅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제 제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 정말 이게 정말로 많은 외적인 부분들에서 시간과 인적 자원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소요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의 인디 씬에서 이 모습들을 비춰봤을 때 뭐랄까 조금 이제 음악을 잘하는 분들 외에 이렇게 뒤에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또 제대로 좀 배워가지고 시스템을 잘 구축해가지고 이런 팀들을 조금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좀 더 이제 부산 음악 씬에 좋은 요소 활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생각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대안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왔지만 대안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제 역할의 분리 그리고 약은 약사에게 그렇죠 그런 개념이 사실 이제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떤 이제 부산 쪽의 어떤 인디씬 내지는 부산 지역 이제 음악씬에서 어떤 그 그렇죠 약간 역할을 분담하고 산업적인 측면으로 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사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가버먼트라든지
이제 시라든지 어떤 재단이나 이런 쪽에 같은 고민을 좀 이렇게 하고 약간 어떤 미디어들의 역할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포럼이라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이런 얘기들을 좀 진행하면서 이제 문제를 도출하고 그걸 대안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첫 번째 섹션은 이제 이까지 정리를 하고요. 간단하게 한 2분 정도만 쉬었다가 저희 오늘 목표가 9시까지 끝내는 거기 때문에 2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이제 두 번째 섹션 진행. 자리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바로 이제 급하신 분들만 좀 움직이시고 좀 담배 급하게 한 대 피고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자, 이제 장례 정리하고 이제 두 번째 섹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제 섹션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림 바뀌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섹션은 이제 처음에 저희 이제 대만에서 오신 존 이제 씨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오신 이제 휴도 씨 모시고 이렇게 얘기 좀 같이 해보고 저희 이제 얘기를 좀 이어나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열심히 이제 동시통역하시고 해가지고 내용을 좀 들으셨을 텐데 이제 약간 부산의 어떤 얘기를 듣고 약간 이제 생각하시는 부산의 어떤 이제 씬하고 그 다음에 뭐 각 나라의 어떤 씬을 좀 대입해서 비교 내지는 자기 생각을 좀 약간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 씨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I use Chinese is okay because he will help me to translate. Yeah. Okay. 네, 제가 통역했습니다. 부산, 我不太知道釜山跟首尔的差别，但釜山对我来说是一个蛮重要的城市，因为它其实跟日本跟台湾其实蛮近的。 但我觉得我们之间的交流还没有到很密切，但 부산이랑 서울과의 차이는 잘 모르는데 부산과 서울의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부산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만이랑 이제 일본이랑도 가깝고 해서 어디 있어? 我先不针对音乐内容，我只 场景或者是音乐厂牌啊，或者是我们这些活动的交流，我觉得其实疫情前已经没有很密切了，但疫情期间就是 COVID-19 期间，其实更当然更少，但我觉得现在是个好的机会，就是我们重新来或者来接着做更多事情。嗯，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들었었는데 더 좋은 일과 많은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因为我觉得釜山有釜山的特色，日本有日本的特色，台湾有台湾的特色。那其实我周游很多个国家，Thailand、菲律宾、马来西亚、印度尼西亚、新加坡、越南，and even Mexico、墨西哥。 以智利，然后瑞典。那我发现，其实釜山可以试着多看看其他国家怎么做，然后甚至多跟他们做连接。那引进这些有趣的音乐或者有趣的内容之后，釜山可能会大家会觉得哦，釜山很特别，我们全部都想要来。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음악을 봐왔기 때문에 부산도 똑같이 다른 나라의 음악을 더 많이 흡수해가지고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所以我觉得釜山可以试试看，okay, this is Busan. 然后你尽量把所有国外面这些有趣的内容、有趣的活动，甚至你办一个假设好了，Asia Indie Music Network， 我们办在这里，每年都办，然后国外的有趣的。 Indie musician， 他们愿意来这里，就是让这里变成一个很重要的一个枢纽，我不知道韩文怎么讲，反正就是一个很重要的基地。
然后变，它会变成，也既是旅游的商机，也是大家来釜山听更多音乐、听更多有趣、indie music的地方。 대만과 일본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의 뮤지션들을 초대해 가서 부산이 한국의 음악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부산이 아까 첫 번째 섹션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해법들, 대안들을 생각했을 때 저희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서울만 바라볼 게 아니라 부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시아 쪽 권역으로 해서 활동을 넓혀가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서울로 가게 되면은 흡수가 되지만 아시아 쪽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흡수가 아니라 반대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영역을 좀 활동해 나가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이제 주류의 음악들이 아니라 이제 약간 비주류의 음악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음악들이 또 어느 나라에서는 분명히 통할 때가 있을 것이다. 얻어걸려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좀 영역을 좀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약간 존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이제 같이 공유를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아시아 쪽에 필리핀이라든지 대만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되게 같이 연합으로 공연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랑 일본은 조금 멀지만 그쪽하고 비교해서 좀 같이 권역으로 묶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활동을 영역을 많이 넓혀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역할을 하자. 그리고 이 부분이 부산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도 씨한테는 이제 약간 이런 한국 씬이랑 특히 부산 씬이랑 그 다음에 이제 후쿠오카나 일본 쪽 씬하고 어떤 차이점 이제 그런 거에 기본적인 소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슈도 데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日本と韓国のシーンの違いはそんなにはないとは思うんですよね。ただなんていうのかな、なんていうんでしょう。まあ日本の方がバンドの音楽やってる人の数が圧倒的に多いもので、その辺でまあくだらないバンドも多いんですけど、まあいいバンドもいて、韓国のバンドは皆さん、うまいんですよ。演奏も歌もみんなうまいですね。プサンのバンドもみんな。なんでシーンの違いっていうのはそんなないですよ。なんでもうちょっと見せる方法、ステージを見せる方法がこうより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な見せ方をできるようになれば、まあ世界とそんなに変わりは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 일본이랑 한국의 음악 씬은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 무대를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을 좀 더 엔터테인적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다. 보십니다. 저 이제 뭐 약간 내용 많이 빼먹었죠.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주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일단은 뭐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 밴드 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죠.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런 인프라가 잘하는 팀들부터 못하는 팀까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 못하더라도 되게 괜찮은 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그 다음에 무대에서 보여주는 방법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 쪽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강하죠. 이렇게 무대에서 보여주는 거 그리고 관객들이 좀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거 위주로 이제 보여주는 거가 있는 거고 부산 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들 약간 주변의 영향을 최대한 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차이인데 앞에 섹션하고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보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인프라가 이제 뮤지션 인프라가 되게 많아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대에서 어떤 이제 보여지는 부분에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어떻게 좀 고민이 좀 돼야 된다는 거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제 기억에 2005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해외 쪽하고 부산하고 이제 교류가 시작됐던 걸 알고 있어요.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뭐 간단한 어떤 그 재단 쪽이라든지 어떤 다른 동을 통해서 축제 어떤 팀들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있었고 2005년도에 일본의 선셋 라이브 그 다음에 부산의 국제락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제 어떤 관계가 시작이 됐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대만이라든지 뭐 이제 태국이라든지 뭐 필리핀이나 리얼라이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쪽에 이제 씬들하고 메탈 씬들하고도 많이 교류가 있었고 지금도 NDG 데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계속 해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고 음원 수익 자체도 거의 90% 이상이 이제 해외 쪽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활동을 했을 때 전세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카이웨이커스 활동을 하면서 해외 쪽 공연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기획을 하면서 이렇게 초청하고 진행했던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이제 그 교류를 하면서 약간 느꼈던 부분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에서 계속 밴드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일본은 부산에서도 가깝기도 가깝잖아요. 후쿠오카와 교류를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오카 선셋 라이브 공연도 했었고 대만에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에서는 항상 그쪽의 음악을 접하는 거는 물론 이거니와 그쪽에 왜 마이크 항상 이러냐? 그래서 그 밴드나 뮤지션들이 어떤 식으로 음악 제작을 했었는지 뭐 평소 연습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이거는 그 공연 이후에 디프리자에서 이렇게 그런 내용이 가장 많이 교류가 되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서울 부산 교류를 해도 그런 걸 느끼는데 아 우리나라의 이런 산업 구조와 또 다른 형태가 이제 다른 나라에 또 다르게 존재하는구나를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나라에 가서 이게 클럽 사실 대만과 일본 나라 갔을 때 그 팀들은 이 내수 시장이 훨씬 더 그 지역에서 발달을 해 있다라고 가장 크게 느꼈는데 실제로 대만에 갔었을 때도 그때가 2014년이었는데 그때 저희랑 같이 클럽 공연했었던 팀이 지금은 엄청 이제 그 유명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이게 온라인으로 또 소식 통해 듣고 일본 팀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그 지역에 있는 축제 항상 불려가고 이게 사람들이 클럽이든 이제 그런 페스티벌이든 다 티켓을 사주고 CD를 사주는 이런 문화가 뭔가 사실 부산에서는 그렇게 이게 뭔가 돈이 돈다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 어디 쓸 때 공연을 기획을 했을 때 정상적인 이제 돈이 돌라면 이제 사람들이 한 이 티켓 수익을 주고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밴드 공연만 하면 되는 그런 편한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게 오랫동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가면 뭔가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항상 실마리들을 얻고 오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활동하면 이제 얻는 게 어떤 해외 활동을 하면은 처음에 그런 팀들이 있었어요. 이제 대만 공연을 갔다 왔다 그러면은 무대에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약간 재밌는 이제 옛날 식멘트도 하면서 약간 그거죠. 허세 같은 것도 좀 하면서. 근데 이게 되게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밴드 부산에서만 계속 공연하는 지역 밴드가 아니라 세계 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도 있고 초청을 받아서 가는 팀이라는 게 관객들이 봤을 때는 이 팀들은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약간 대단해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좀 약간 작용을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쪽 관계자들 내지 뮤지션들과 교류 통해서 좀 약간 한 번 더 돌아보거나 약간 어떤 생산적인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좀 일어나는 부분도 자극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영남통신사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영남통신사 하면서 일본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지역 뮤지션들 내지는 진행을 하면서 약간 마지막에 2019년도 12월 달이었나요?
12월 달에 코로나 딱 오기 한 달 전에 그렇죠. 일본 가가지고 정점을 찍고 이제 추락을 하게 된 11월 달에 갔습니다. 11월 달에 갔고 그때 좀 많이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때 라디오 방송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렇죠. 일본 후쿠오카에 가가지고 네. 그 얘기 좀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오늘 주제가 약간 어떤 그 아시안 뮤직 네트워크의 필요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첨언해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교류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로컬끼리의 어떤 그 교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 간의 교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후쿠오카에 갔을 때 그 밴드들이나 그 퍼포머들의 그 공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음반을 판매하고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굿즈를 판매한다든지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그 장면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대하는 장면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공연 끝나면 밖에 나가서 사실은 담배 피기 바쁘고 쉬기 바쁘고 다음 공연을 본다 이런 개념이면은 자기 부스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자기 부스에서 자기 음악을 계속 알리고 홍보하고 그 팬들하고 교류를 계속하고 그런 점이 사실 제가 가지 않았다면 못 봤을 장면이고 이게 교류를 통해서 제가 배운 한 가지 중에 하나고요. 물론 홍콩 갔을 때는 뭐 영남통신사는 아니지만 그런 또 그 다른 문화라든지 또 그 지역으로 오는 뭐 태국 밴드, 다른 지역 밴드, 그 청소년 그때 그런 네, 예, 공연이었죠. 되게 좀 신선하다라고 하는 무대 퍼포먼스가 되게 많았어요. 물론 어린 친구들의 뭐 젊은 패기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되게 다양하고 되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음악 외적인 것도 좀 배우고 어찌 보면은 아 저거 되게 재밌다 서로 같이 좀 하고 싶다 뭔가를 교류를 하고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 걸 통해 좀 배우고 물론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잠시 조금 전에 홍콩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2014년인가부터 이제 홍콩 쪽에 아시아 퍼시픽 유스 밴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2018년인가 9년까지 계속 1년에 한 번 12월 달에 그 공연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때 처음 소개해 준 친구가 존이 처음에 이제 섭외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유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같이 공연을 많이 이벤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약간 그런 시스템이 주는 장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이완이요. 이거 特别的一个算是优势，也可以是劣势。但我觉得釜山可以参考，就是台湾其实因为很小，我们非常非常的小，所以我们很希望就是。 有很多我们希望自我认同，但我们也希望别人认同我们。但在这个基础之下，我们就会希望找更多国际，就是比如日本啊、韩国啊，甚至现在拓展到东南亚，就是泰国、菲律宾。我们把这些有特色的音乐找到台湾来，去让大家知道哦，台湾其实是个好地方，然后这么多音乐都愿意进来，这是我们的一个，因为太小，所以需要认同跟被认同。 대만은 나라가 작지만 주위에 홍콩이나 대륙 쪽으로 그리고 말레이시아나 주위의 모든 나라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다른 나라랑 많이 교류를 하면서 그쪽의 음악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얘기 그 아시아 퍼시픽 유스 밴드 페스티벌 이제 그때 초대를 해 주셨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香港是因为香港他们也跟我们一样，他们更小，所以他们希望办这种 Asia Pacific Use Something Competition. Anyway, 它就是一个比赛。 他借由这个比赛，希望就是亚洲各地的音乐人可以来这边比赛，然后选出很棒的，给他们奖金啊，给他们就是机票住什么住这些补贴，希望他们来。因为跟我刚刚讲的理由一样，香港更小，所以他们地理位置也很好，所以他希望这一种国际的交流更频繁在香港发生。那现在。
台湾也在做一样的事情。 홍콩도 대만이랑 비슷하게 작지만 똑같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야 활동을 많이 해야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저는 사실은 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나라에서 내지는 이제 주변에 한 나라의 인프라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인프라들을 생각을 하고 그 주변 국가들의 관객들을 자기 나라로 관심을 돌리고 씬을 갖다가 살려가는 쪽으로. 사실 제가 볼 때는 제 부산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 주류로 편입이 되느냐 못 되느냐, 서울을 가느냐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관심을 이제 지금은 유튜브 통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인스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한국 쪽에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지금 부산에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我 maybe say something more about in Hong Kong. I'm the guy to bring the band from Thailand, from Indonesia, from Philippines, from Taiwan, and Korea, Busan, right? And nowadays in Taiwan, we have many different festivals, and those festivals they are willing to invite more artists from another country. Like I just make a festival 2 days ago in Saturday, and I invite the very big band from Indonesia, and a very good band from Philippines, and 2 bands from Thailand, 1 band from Vietnam, and also 2 bands is Taiwan local bands. And we focus this festival called the Southeastern Waves in Taiwan, because we want the native Taiwan people know, see, this is good music from Southeast Asia. So that's what we're doing, and we do it every year. So what about Busan? What about Busan can do? Busan is a good place. You have a good city, good food. Good, everything is good. But how you let people know you also have a good music, and also you can bring the good music to Busan. Make Busan be like a key position to let Asian know, wow, if I play music, I want to go to Busan. I think Busan can try that. You have this potential. Yeah, and also in the other side, the Busan musician, you can try to go out to another country, even just touring or join like some showcase. In Taiwan, we have some showcase like this. We love Busan artists come here, so you can see what Taiwan doing, what Philippines doing, what Thailand doing. Because if you've been to Thailand before, and anyone been to Thailand before? Thailand, no? Thailand, okay. You know, Thailand, they have a lot of bars. So they play music every day, every night, and like 1,000 bars in Thailand. In Bangkok, like 1,000 place and can play music all day, all night. So why they can do that, like music every day? But why Busan cannot? I mean, just go out and go to see what they're doing. That's very important. You can take their experience and learn them. 영어는 다 알아들으시죠? 네, 통역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영상 유튜브 올라오면은 그때 번역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페스티벌은 사실은 부산에만 한정 짓거나 지역에 한정 지으면은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뭐 이틀 전에도 이렇게 큰 페스티벌을 이제 진행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만에서. 근데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되게 관객들도 많이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 국가들이 오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것보다는 각자의 네트워크가 있는 상태에서 좀 그걸 좀 더 대승적인 큰 차원에서 좀 이렇게 만나보자는 그런 개념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세밀하게 이렇게 각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옛날 조선통신사처럼 그쪽에서 관에서 좀 자꾸 이렇게 진행되는 게 좀 많이 있었고 사실은 뭐 지금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있을 때는 몰랐지만 나오고 보니까
결국은 그것도 관에서 또 시하고 시 차원에서 또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시너지라든지 확산이 좀 약간 부족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지역적인 그 다음에 페스티벌이라든지 뭐 방콕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수천 개 수백 개 이상의 수백 개 수천 개의 공연장에서 내지 공연장 내지는 클럽에서 공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팀들도 활동할 때는 되게 축제뿐만이 아니고 되게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반대로 그쪽의 나라들도 부산이라는 좋은 플레이스에서 와가지고 또 공연을 또 할 수 있는 거 그 관심들이 또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들로 연결이 되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어쩌면 궁극적인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러면은 네네 말씀 주세요. 네, 그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국제 페스티벌들을 많이 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토야마 스키야키 페스티벌 그리고 뭐 요코하마 우크렐레 피크닉 페스티벌 또 뭐 하와이에서 하는 또 우크렐레 페스티벌도 아까 대만에서 오셨지만 대만에서도 우크렐레 페스티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페스티벌 다니고 한번 가게 돼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인연이 닿으면 또 가게 되고 여러 번 자주 가게 되는 그런 것이 이런 그 뭐라 해야 될까 락 그 대규모 락 페스티벌이 아닌 이런 페스티벌의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은 갔다 오고 나서 그 지역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정말 평화로웠다. 평화로운 페스티벌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사실은 저는 부산에서 그런 종류의 페스티벌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아주 적합할 것 같은데요. 월드뮤직 페스티벌에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런 거가 됐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챕터 1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챕터 1에 사람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그 페스티벌 이번 이야기하는 이 월드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부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와 부산에서 뭐 이런 거 하네 뭐 이런 외국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야 사실 뭐 똑같은 이야기 계속 나와서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나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하와이 페스티벌이나 그런 페스티벌들도 대부분 10년, 20년 다 됐던 그런 페스티벌이고 가니까 자꾸 똑같은 이야기가 나는데 왁구가 딱 잡혀있더라고요. 왁구가 딱 잡혀가지고 다들 그 페스티벌을 기대하고 사람들 와서 작년에 놀았던 거 똑같이 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좋았었는데 부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할 거야 찾아보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소 바닷가가 보이는 장소 뭐 광안리 이런 데서는 민원 들어와서 안 된다고 하면 뭐 다대포나 흰여울 마을이나 그런 곳에 장소를 잡아서 하고 또 부산 특유의 음식들 푸드코트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페스티벌들 보면 되게 그 토야마 페스티벌에서는 밖에 프리마켓 하더라고요. 그 막 도자기도 팔고 막 아프리카 사람들도 와서 음악하고 하는데 아프리카 밴드, 브라질 밴드, 뭐 한국에서는 국악하는 팀들. 저희는 이제 인디 뮤지션으로 하츠와 TJ가 갔었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이색적이었고 뭔가 하는데 그런 것들 부산에는 또 음식 있잖아요. 막 뭐 돼지국밥이라든지 뭐 꼼장어 이런 거 그런 데서 푸드코트에서 꼼장어 컵에 담아서 꼼장어도 좀 팔아보고 그런 것들 참 그 부산 시민들 아니면은 서울에서 오거나 아니면 각 지방에서 오거나 해외에서 오는 그런 뮤지션들한테 되게 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모습 그대로 담으면 뭐 이거는 서울에서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위기, 그런 어떤 지역색이 느껴지는 그런 거는 서울에서 아무리 전문성이 있는 기획자들이 해도 부산만큼, 부산에는 환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예를 들어서 결국은 그 페스티벌이 부산에서 열렸으면 제일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뮤지션,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산의 형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윤술 선배님 지금 해운대 사신다는데 윤술 선배님 오셔가지고 공연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참 그 특색이 있을 것 같고 제일 반가운 게 그 아까 챕터 1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부산
그 음악 시장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좀 지속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아까 이 주제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사실 그렇죠. 이게 민간 페스티벌들이 사실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민간 페스티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환경들도 되고 그게 티켓으로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부산에서 민간 페스티벌이 제가 민간 페스티벌 10년을 해봤는데 딱 10년 하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티켓 팔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뭐냐면은 유명한 뮤지션이 와야 돼. 가수들이. 제가 갔던 페스티벌들은 그 다 무료였어요. 관객들은 다 무료로 올 수 있는 그런 마을 축제 같은 거였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좀 그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 기관이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안 한다면 그 일단은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저는 기업을 상대로 그런 것들 제안해봐도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되게 좋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조금 있으면 엑스포도 하잖아요. 엑스포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 부산 로컬 기업들 뭐 대선이나 그런 좀 부산 로컬 기업들에 제안해봐도 아주 그 기업에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은 좀 약간 그렇죠. 이제 술판 되기 때문에 협찬을 술로 줄 거 아니죠. 네. 중요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뭐 어쨌든 그런 이제 조그만 지역 특화적인 어떤 페스티벌들이 좀 많아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많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지원적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이런 거에서 그분들이 오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이제 국제 교류에 대한 부분에 이제 재단이라든지 시의 어떤 지원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지속적으로 클럽이든지 그다음 지역이든지 축제에서 이런 그 아시아 네트워크 쪽에서 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부산 시내 활성화가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제 비행기 값도 있고 호텔 값도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원들이 약간 이제 전통 순수 예술 쪽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중예술 쪽은 그게 지원이 좀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에 컨디션 쪽에서는 큰 지원을 하지만은 어떤 이제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페스티벌 초청만 인정해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말하는 거랑은 좀 갭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라든지 재단에서 방향을 조금만 틀어주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옛날에 그 여기 앞에 있는 리얼라이즈 클럽에서 시작을 했던 절정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던 건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부산에 있는 라이브 클럽하고 일본의 후쿠오카에 있는 라이브 클럽 두 개를 약 관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거의 이제 이번 달은 부산 리얼라이즈 하고 다음 달은 이제 요지갱이라고 하는 이제 후쿠오카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을 갔다가 계속했던 이제 핑퐁으로 하고 지속적인 교류 공연이 있었고 이제 그거는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누가 갈 건지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핫하게 좀 오래 지속되었던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제안을 하고 시작하셨던 이제 슈도 씨께서 그쪽 관련해서 이제 말씀 좀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다시 해야 될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소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샤베리마스요. 약 6, 7년前から 절정천 絶頂点という イベントで 부산, 후쿠오카의 밴드와 交流 させてたんですけども コロナのせいで頓挫しまして、おまけに飛行機代も戦争のせいで高くなり、
以前のように2、3ヶ月に一度っていう1回っていうふうにはいか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まあその分やる気のあるバンドとかが高い料金でも行きたいというやつらがいるんで、より質の良いイベントにできるとは思ってるんですよ。なんでこれからもちょっとペースは落ちますけども、プサンと福岡と交流して、ライブハウスでライブクラブで ガチャガチャロックンロールをやれたら嬉し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저는 이제 부산이랑 후쿠오카랑 교류하는 절창천을 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비행기 값이 올라가지고 전처럼 2~3개월마다의 교류는 어렵지만 할 의욕이 있는 뮤지션이 돈이 들어도 외국에서 공연하고 싶은 밴드가 있기 때문에 2~3개월에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좀 페이스를 조금 두더라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얘기 됐었어요. 처음에 이제 슈도 씨가 그때 2015년 6년도인가 찾아오셔가지고 리얼라이즈라는 클럽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소개를 해달라. 그렇게 시작된 게 절정천이었고요. 그게 한 몇 년 동안 진행되는데. 지원 사업을 하나도 안 받고 이게 약간 밴드들하고 그다음 이런 그 배진수 대표님께서 자비로 진행이 계속되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받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떻게 보면 자체적 민간에서 몇 년 동안 지속했던 프로그램은 거의 유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그 다음에는 이런 클럽 간을 가문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부산에 있는 A라는 클럽 바이널이라든지 그다음 오방가르드 공연을 하다가 후쿠오카에 공연을 하고 싶어 일본을 공연하고 싶어 그러면은 요징에서 공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만에 어떤 공연을 하고 싶으면은 또 대만에는 클럽하고 연결되고 또 태국하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나가는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혹시 대만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 가능할 건지 그 존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절정천 같은 프로그램이 대만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진행이 가능할지. English? It's okay? English? Everybody okay? English? Okay. It's an interesting thing is I just found it. Taiwan is a city called Kaohsiung. And Kaohsiung and with Busan, they are sister cities. But Kaohsiung there's nothing to do or nothing about Busan music. But they collaborate with about food or food festival or cultural festival or something, but zero about music. So I think if you Busan can collaborate with Fukuoka, why not Busan, Fukuoka, Kaohsiung, right? Cities by cities, and let's exchange music. Or we can make the same event, such as Asian Indie Music Showcase in Busan, Part 1, Busan, Asian Indie Music Showcase, Part 2, Fukuoka, Part 3, Kaohsiung. And let's exchange the artists together, such as, okay, Taiwan sent like two artists from Kaohsiung, and Fukuoka sent two artists and to Busan, maybe. And after that, Busan sent two artists to Fukuoka. Taiwan also sent two, so and come here, come to Kaohsiung, and Busan sent two, Fukuoka sent two. That's like exchange. We can do this every year. See, and let people know. Oh, every year this moment, and there's a three cities make the same festival. So it's about branding. Branding. We should make the brand, and let them know. Let people know this is the. We will do that every year. Use the same, maybe same logo, maybe the same logo type, same visual, but change the color every year. And it's about if you want music become more influence, more make people know. We should use the branding these ideas to do that. Even this about indie music. Because the mainstream music, they have a lot of opportunity, a lot of money. But we can do that
by indie way and make the young people feel cool. Because indie music most of face the young people. Young people will love, I mean in Taiwan. In Taiwan, the children, the people in the school, they always love indie music. So this is why now Taiwan people, young people, they love indie music more than pop music. So maybe you can try that too. Just let the young people know, wow, indie is cool. Yeah, K-pop is good, but indie is cool. And you can make a cool event, cool Asia Indie Music Showcase every year. They want to join, they want to see something cool over there. 네, 뭐 두 가지 정도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약간 그 절정천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약간 확장되는 개념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아시아 뮤직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아시아 뮤직 네트워크 부산, 뭐 아시아 뮤직 네트워크 약간 부산이랑 후쿠오카, 뭐 가오슝 얘기했지만은 좀 확장해서 태국이라든지 이제 태국의 방콕이라든지 말레이시아 푸알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 네, 그런 도시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벤트들을 갖다가 하게 되고 그 이벤트들이 나중에 어떤 K-POP이라든지 주류 음악들도 좋지만은 인디 음악들도 되게 쿨하다, 좋다. 젊은 친구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떤 멋진 어떤 이벤트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이제 얘기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 네트워크 이벤트들이랑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모습들이 관객 대중들한테 특히 젊은 층들한테 어필이 되어가지고 아 이제 K-POP도 좋지만은 인디 음악도 되게 멋진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다 좀 약간 심어주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재즈 쪽 저분이 재즈 쪽은 아닌데 재즈 쪽에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번에 시민공원 재즈 페스티벌 감독도 하셨고 그 다음에 부산 재즈 협회에 계시면서 그 역할이 뭐 사무총장인가 정책위원장이었어요. 정책위원장을 네. 하셔가지고 그 재즈 페스티벌도 광안리 그때에서도 했었고 부산대도 했었고 그런 페스티벌도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사카에 있는 그 다크츠키 재즈 페스티벌 예. 거기서도 이제 같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다른 쪽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부산 쪽에는 인디도 있지만은 재즈도 있고 그다음에 예. 힙합씬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여신들이 같이 움직이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약간 재즈씬에서는 그런 교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제가 예, 다카츠키 재즈 페스티벌을 한 3회 정도를 제가 가서 뭐 예, 공연을 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 다카츠키 재즈 페스티벌 갔을 때는 서울 팀으로 초청을 받아서 조금 큰 공연장에서 이렇게 돈도 받고 이렇게 공연을 했었던 적도 있고 그 다음번에는 작은 클럽에서 그냥 저희들끼리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일단은 제가 처음 가서 깜짝 놀랐던 게 그 공연하는 팀만 한 정확한 수는 뭐 한 400개 정도 팀이 되는데 거기서 무대가 셀 수는 없지만 한 30개 정도의 무대에서 뭐 한 3일 정도 계속 공연이 진행이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역 오사카에서 한 40분 정도 가면 다카츠키 약간 위성도시 같은 곳이 거기 되게 조용한 곳이긴 한데 거기는 뭐 그 다카츠키 재즈 스트리트라 해서 그 축제 기간에는 그 동네가 거의 뭐 어떠한 곳에 가도 재즈 음악이 계속 나오고 도시 전체가 그냥 페스티벌을 즐기면서 상업적인 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되게 저는 부럽더라고요 보니까 그 많은 팀들 거기서 외국 팀들도 다수가 있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 그 책을 나눠주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팀 소개 간단한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맨 뒤에 보면 뭐 출신들한테 그 타임테이블 같은 거 그런 것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많은 팀들이 있구나. 그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저변 확대가 워낙 이렇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가 뭐 매년 이렇게 여행 삼아 이렇게 클럽을 갔다가 놀러를 가면서 뭐 도쿄, 오사카, 삿포로 이런 데 가서 제가 뭐 클럽에서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재즈란 장르 때문에 아무나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나이가 되게 지긋하신 분도 있고 되게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변 확대가 저는 굉장히 많이 돼서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클럽이 워낙 다양한 종류의 클럽들이 많다 보니 저희처럼 특별한 뭐 클럽이 뭐 도시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클럽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걸 일상생활에서 즐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뭐 70문 뭐 사람도 가고 뭐 한 10대도 오고 뭐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뭐 즐겼던 저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그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뭐 장르 자체 때문에 여기서 다들 이렇게 인디 계열 쪽에 있으신 분들이고 다들 그 뭐 순수 음악이다 뭐 그다음에 국악이다 무용이다 연극이다 다 솔직히 여기저기 좀 치여서 산다는 느낌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생각을 많이 하면서 힘을 키워야 된다는 표현을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치이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요한 부분은 이거 같아요. 약간 이런 우리가 목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뭐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든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끼리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이제 술자리에서 목소리 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자리들도 좀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런 의견들을 듣고 여러 분야에서 내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미디어 쪽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해서 공론화시키는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을 좀 들고 자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참 되게 애매한 얘기라서 좀 얼부무리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실제로 이렇게 공론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강재근 씨한테 좀 이렇게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처음에 나왔던 내용인데 해외 쪽에 이제 공연을 이렇게 몇 번 대만도 갔었고 공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이랑 특히 부산 그 다음에 외국에 갔을 때 어떤 시스템들 이 좀 차이점이라든지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베트남, 태국, 중국을 갔다 왔었고 그리고 2017년도에 대만 그리고 2018년도에 홍콩 여행이 아니고 공연을 다녀왔었습니다. 뭐 현재는 당연히 다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활발히 다니던 그 시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일단 저희 팀 활동 영역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좀 차이가 있고요. 일단 가서 가장 크게 많이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그쪽 리스너들이 원하는 그런 음악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폭이 넓고 다양한 음악들을 원하고 매니아층도 정말 탄탄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부산에서 엄청 매니아틱한 그런 음악을 하면 뭐 클럽에서 몇 명 올까 말까 한 음악을 하는 팀들이 그 나라에서는 거의 뭐 약간 국민 밴드 비슷한 느낌으로 막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실 좀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밴드 음악이 조금 더 많이 하기가 좀 힘든 환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이런 인디나 밴드 음악을 위주로 하시는 팀들은 차라리 이렇게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눈을 넓히고 활로를 개척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해외를 갔다가 다시 겸해서 국내 활동을 하면 인지도도 사실 많이 올라가고 좀 그런 거를 많이 노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이제 확실히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 무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백스테이지에서까지의 이런 스태프들이나 이런 기획진들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고 국내에도 물론 엄청 큰 페스티벌은 당연히 그렇게 잘 하지만 아무래도 갭이 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조금 유명하다 큰 행사라고 해도 사실 막상 뮤지션 입장에서 가보면 너무 열악하고 준비 안 된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해외 쪽에서는 조금 더 규모는 작더라도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느꼈었고 앞으로도 부산에서 조금 음악이나 그런 씬이나 아니면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조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밖에 나가면 대접받고 저 부산에서 대접 못 받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부산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왜 부산에서는 우리 인정 안 해주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서울을 가거나 또 해외를 가거나 하면은 되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관객들도 사랑해 주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겠죠. 우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얘기했던 우리의 음악들, 우리의 무대들이 좀 이렇게 더 빛나 보이게 하는 어떤 장치들을 우리 스스로 내지는 관계에 있는 분들이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약간 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돼서요. 뭐 이제 혹시나 말씀 못 하신 분이 있으면은 손을 잠시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궁금한 거라든지 있으시면은 저한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저 빨리 마치자 그래가지고. 네,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한 분 정도만 이렇게 좀 얘기 뭐 들어볼까요? 네, 없으시면은 네, 어쨌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뭐 관계자분도 계시고 하지만 앞으로도 좀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봤을 때 첫 번째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년에 이제 앞으로 재밌게 이런 아시아 뮤직 네트워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포석을 놓는 포럼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자리들 그리고 실제로 공연 통해 가지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부산에 있는 부산 뮤지션들만 부산에 있는 공연장에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가 아니라 대만, 홍콩, 뭐 태국, 일본, 일본도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 말레이시아라든지 그런 지역에 뮤지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주 들어와가지고 판이 좀 확장이 좀 많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가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나가는 거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한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맨날 보는 밴드들 계속 공연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팀 조태준과 그루브라는 밴드가 있으면은 그 팀이 부산에 있는 다른 팀하고 뭐 이제 불타랑 공연할 때랑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이제 그 어떤 약간 트렌디한 밴드가 왔을 때 같이 시너지로 만들어지는 그림이랑 되게 차이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에서 이제 이런 이벤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프로모터라든지 이런 기획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고 조금의 어떤 커뮤니티 쪽에서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관심을 좀 보여주게 되면은 아까 이제 그 성민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많은 선배님이나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좀 투척을 좀 해주시거나 안 그러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훨씬 더 재밌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엑스포 같은 경우 5월달에 결정 나는데 저는 되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엑스포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엔터테인먼트적인 문화적인 부분에서 되게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뭘 하려고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 뮤지션들 내지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네트워크가 되게 큰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동안 제가 9시에 마친다고 했는데 좀 더 길어졌고요. 장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옆에서 통역하시느라고 수고하시 통역분들한테 좀 박수 좀 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급한 섭외였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흔쾌히 이제 한국까지 와주신 조은하고 슈도 씨한테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이까지 보러 와주신 이제 객석에 계신 분들한테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이 네트워크는 끝이 아니라 이 패널 분들은 앞으로 같이 얘기를 좀 이어나갈 수 있는 단톡방도 폭파시키지 말고 계속 이어가면서 앞으로 일들을 도모 좀 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같이 만나고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또 수고하셨습니다.